오영석 목사님 교회에서 풀림 성회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젊은 청년? 내 아들이야. 그 옆에 자매는 내 며느리고. 근데 아직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으니 아들의 마음은 또한 며느리는 아쉬움을 지나 상처로 진행될 수 있지요. 풀림을 선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특히 며느리가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잉태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 목사님 부부입니다. 별 목사 기도해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아들 부부에게 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명을 풀림으로 정합니다. 아니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태명부터? 성은 오씨, 이름은 풀림, 오풀림. 부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부부 있잖아. 실은 여러 차례 시술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되었거든. 이번에도 시술하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미 자연 임신이 되어 있었어. 할렐루야.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선물 있다면서 봉투를 내미는데 열어보니 초음파 사진이야. 완전 감동 감동. 이름도 정했어. 태명이 오풀림을 실명으로 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야. 인생은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감사는 풀림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세상이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